당신의 범죄를 지켜보고 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담 아나운서. 지난달 17일에 울산 중구의 한 시내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네. 보는 눈도 많고 CCTV도 많은데 요즘 세상에 저게 될 거라고 생각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범죄입니다. 그래요? 어떤 상황인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뭘까요? 네. 네. 이 사람이 많이 오가는 시내에서 뭔가 기회를 엿보던 남성이요. 주변을 살피더니 네. 이 벤치에 누워서 잠든 취객을 향해 슬금슬금 다가갑니다. 그리고는 옆에 살짝 앉더니요. 저 남성의 네. 주머니를 뒤적여서요. 지갑과 휴대전화를 빼갑니다. 어머나. 이른바 부축백이죠. 이걸 시도했는데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어머나 어머나 저 보세요. 진짜 살짝 앉아요. 그런데 보세요. 자기가 한 짓을 아무도 못 볼 줄 알았을 거예요. 저 인간은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정근 평론가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자신을 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저렇게 당당하게 대범하게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네. 우리가 보는 저 영상 누가 찍었을까요? 바로 시민의식의 발로입니다. 2층 그러니까 건너편 2층에서 시민이 저 사람이 굉장히 수상한데 하면서 이제 이 키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나. 그래서 동영상을 계속 찍어나가면서 특히 범죄 그러니까 주머니에서 돈을 지갑을 꺼내는 장면을 보자마자 112에 이제 신고를 시작을 합니다. 오.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찍은 것들을 계속 보내주면서 네. 인상착의 이야기하면서 완전히 이 사람을 잡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한 겁니다. 와, 아니 근데 이 영상의 각도나 흔들림이 없던 게 저는 CCTV인 줄 알았어요. 장윤민도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진짜. 저는 처음에 영상 보고는 CCTV인 줄 알았는데요. 이 남성 경찰이 이제 가서 물건 훔치셨죠. 이 취객에 이 주머니 뒤지지 않았습니까? 했더니 완전히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럼 왜 다가가셨어요? 아, 나 자고 있는 사람 위험할까 봐 깨우러 갔어요. 라고 변명을 한 거예요. 아하. 그때 경찰이 꺼내든 것이 바로 이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보여주면서 이 영상에서 또 끝난 게 아니에요. 이 남성 이 품 안에는 훔친 지갑이 들어있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그때는 범행을 시인해서요. 이 60대 남성 현재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야, 저런 나쁜 짓을 하면 딱 진짜 죄값을 받는 건데 근데 최진문 교수님. 네. 야, 진짜 CCTV인 줄 알 정도로 쫙 범행 장면을 흔들림 없이 찍고 계셨던 저 신고까지 해주신 저 시민분한테 그냥 뉴스파이터가 소개해 주는 걸 끝내기 너무 아쉬운데요. 아쉽죠. 당연히 상을 드려야죠. 아, 그렇죠. 상을 내렸어요. 경찰이 감사장도 전달했고요. 아하. 그리고 포상금도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저런 장면을 보더라도 그냥 지나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처음에 가까이 다가갈 때 뭐 그냥 아무 일 없겠지 하고 볼 수 있는데 맞아요. 유심히 본 거잖아요. 맞아요. 뭔가 범행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끝까지 추적해서 맞아요, 사진을 찍어냈다는 점 너무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런 분들 때문에 우리 사회 범죄가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정말로 시민이 곧 경찰이다. 이 표현을 이 문구를 실천에 옮기신 시민분 정말 정말 저희가 뉴스파이터 진심으로 감사의 박수 보내드립니다. 멋지십니다.